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뉴캐슬로 이적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기성용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됐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송한우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입국한 기성용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커리어에 있어서 팀에 좀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팀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표팀 은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상의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은 뭐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9살의 기성용은 지난 4년 동안 어수선한 대표팀을 잘 이끌지 못했다며 마지막 월드컵에 대한 아쉬움과 잘 뛰어준 동료에게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선수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를 치러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으로서도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저의 마지막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감정이 많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기성용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대표팀에서 뛰며 A매치 104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 월드컵엔 통산 3차례 출전했습니다. SBS 송한우입니다.